안녕하세요. 이후 구강화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현 원장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에 네. 올라타서 달고나인가? 네. 달고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뽑기죠. 네, 뽑기. 네. 옛날에 우리 뽑기라고 네. 했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뽑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보면. 나도.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전공을 살려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구를 몇 개 준비했고요. 네. 요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 맞나? 제거.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네. 수동기구를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이제 큐렛이라고 해서 치석 있죠, 치석. 치석 제거할 때 네. 네, 많이 쓰는 기구예요. 요거는 메스입니다, 메스. 이건 괜찮겠다. 실제로 얼굴뼈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인데 뭐 흔히 이제 전기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작고 아주 얇은 톱이고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레시프로케이팅 소라고 이야기하고요. 뼈를 자를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실레이팅 소라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운드 거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 공 모양으로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요. 달고나 하기 아주 좋은, 아주 가장 작은 라운드 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벌칙에 가까운 건데, 벤처 번데 치과 뭐 장치를 뭐 다듬거나 의치를 다듬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뼈를 다듬기도 하고, 네. 넓은 면적을 빠르게 이제 절삭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전동 기구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신의지 원장님께 요거 보여드릴게요. 좀 이걸로. 이걸로? 네, 요걸로 한번 해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4대를 탑시다. 여기 1, 2, 3, 4. 1, 2, 3, 4. 네. 3번. 한 번. 이거. 신원장님은? 4번.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 너무 쉽게 된다. 어?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네, 네. 됐어. 성공. 짜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다 싶어요. 아, 이게 설탕만 넣은 게 아니라 수동으로 좀 전환할게요. 뭐 다른 걸 쳐 넣는 거야? 그렇잖아요. 맛 존나겠다. 이거 좋네. 괜찮네 이거. 나쁘지 않네. 이거는 아주 뭐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깔끔하게. 이거 약간 별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를 다 갈 필요 없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렇지, 되겠네요. 그렇지. 아이, 억울하네. 이거는 요걸 한번 해볼게, 메스로. 그니까, 만약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누가 못 봤다, 이렇게 연말을 해가지고, 원래 사슴처럼.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잘 모르지. 요거 한번 메스로,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낫네. 좋네. 이거 뭐야? 이렇게 잘 돼? 아니, 이거 몇 번, 뭐야? 야. 아, 이게 요 끝에가 진짜 얇았나 보다. 네. 언제 한번 해보세요, 메스로사. 원장님들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저는 그 오일랑 할아버지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잠깐만요. 맛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되게 잘 된다, 메스가. 생각보다. 잘못했어요? 아, 사망하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한번 이렇게 할탓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잘 나왔네, 나름. 네, 그걸 하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뽑기 아저씨가 하나 더 안 줄 것 같은데. 나라면 줄 것 같아. 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거 초집중해서 해야 될 거야. 네. 근데 정말 뭐 목숨이 걸려있다 그러면 초집중을 하겠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 별로 유익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